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국 증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수의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3.9%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12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건데 이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냐면 2020년 6월 1일에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2020년이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을 때였는데 그 시점만큼 굉장히 커다란 낙폭이 지난 밤사이 나타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가 4.3%,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5% 넘는 더 큰 급락을 지난 밤사이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물가 때문이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내내 이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가격에서의 물가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 좀 꺾이구나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뒤통수를 한 방에 맞는 그런 물가 지표를 보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지난 밤새 급락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75BP가 아니라 더 큰 100BP 인상까지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때문에 뭐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주식시장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9월 13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상 밖의 물가 폭등에 충격을 받은 건데요. 개장 전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다우가 3.94%, S&P 500이 4.32%, 나스닥이 약 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CPI 때문이었죠. 미국의 8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8%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1% 하락을 상회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보다 6.3% 그리고 전월보다 0.6%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또다시 7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100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약 66%, 100베이시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약 34%에 달합니다. 그러면 히트맵 열어서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섹터들이 하락했습니다. 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미국 CPI 발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섹터가 거의 5%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나마 가장 적게 하락한 에너지 섹터마저도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도 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모두 5%에서 7%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도 CPI 영향으로 무더기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코브아메리카 등이 모두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장주들 오늘 크게 더 하락했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어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각각 9%대 그리고 12%대로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메타는 내부 문건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메타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숏폼 동영상 릴스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고 또 사용자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틱톡의 경쟁 플랫폼으로 출범한 인스타그램 릴스의 사용시간은 틱톡의 11분의 1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해서 콘텐츠의 3분의 1가량은 틱톡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 재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기준 4주 동안 릴스의 사용자 참여도 역시 13.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소식입니다. BMO 캐피탈 마켓이 어도비의 클라우드 부문 장기 전망에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성과 초과해서 시장 성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목표 주가는 420달러에서 435달러로 소폭 상향했는데요. BMO 캐피탈 마켓은 다른 분야들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어도비 시스템즈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이 클라우드 부문의 단기적인 성과가 걱정이 된다라면서 2022년 그리고 23년 추정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라클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1.3% 하락했는데요. 강달러로 인해서 이익의 목표치에는 미달을 했지만 지난 분기 매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상전세를 보였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는 2%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BMO 캐피탈에서는 오라클의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어제 공급 불확실성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배럴당 8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크게 하락하면서 2만 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2만 2천 달러를 상회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말로는 여러 가지 이슈라고 했지만 아마 오늘은 거의 대부분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모두가 틀렸다. 사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물가 지표였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좌절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그런 사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둔화할 걸로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며칠간 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모두가 좀 틀리게 만든 그런 파월 CPI 지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3% 물가 상승률이 나왔죠. 근데 7월 달에 8.5% 그리고 6월 달에 9.1% 대비해서는 뭐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예상치 뭐 한 8%대 초반을 예상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더욱더 좀 심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도 나왔고요. 더 큰 문제는 근원 CPI가 6.3%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6월과 7월에 5.9% 대비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가 전월 대비해서는 0.6% 상승하면서 7월 대비해서 두 배의 페이스로 전월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됐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예상 밖의 CPI가 나온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월 대비해서 10.6%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도 6월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광범위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가 좀 상쇄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서는 일부 고무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근원 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비로 가격 상승 압박이 전이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넘버가 분명히 6월부터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랐던 이유는 그 세부 항목들에 있었거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름 빼고 다 올랐다. 사실 제가 어제 그 세부 항목 지표를 네. 다 봤는데 진짜 기름값 하락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세부 항목을 제가 직접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시도록 하죠. 기름값이 지금까지 좀 하락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졌었죠. 하지만 기름값만 꺾이고 나머지가 다 올랐습니다. 제가 이 표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네모 박스로 친 게 그동안 우리가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중고차 가격입니다. 8월 수치를 한번 보면요. 에너지 가격 뭐 5% 내리고 10% 내리고 5% 내렸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하락한 거 맞고요. 중고차 가격도 두 번째 빨간 박스를 보시면요. 0.1% 하락한 거니까 하락한 게 맞긴 맞는데 이 외에 나머지 항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그 첫 번째로 가정식,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을 한번 볼게요. 푸드라고 써 있는 데를 보시면 되는데 집에서 먹건 아니면 외식을 해서 먹건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표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0.1% 하락했다고 했죠. 하지만 신차 가격은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거비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쉘터라고 써 있는데 주거비용도 0.7% 올랐고 우리가 줄일 수 없는 메디컬 케어 서비스, 즉 의료비, 의료비도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를 비롯해서 여기다 아파도 돈 줄일 수 없는 의료비의 비용 상승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오른 것인지 보자면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 주거비가 전월 대비 0.7% 올랐는데요. 자, 가정식 전년 대비해서 13.5% 올랐습니다. 이게 1979년 이래 최대의 물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물가가 올라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 압박이 엄청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의료비가 전월 대비 0.8% 올라서 2019년 이래 최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줄일 수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저버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물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왜 이렇게 CPI 지표에서 쇼크가 났느냐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화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어도 그 둔화폭이 미미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좀 가팔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거비 상승이 좀 결정적이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에도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찰스 슈업 같은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2.4% 그 식료품 가격 전체가 올랐는데 이것이 7월에 10.9% 대비해서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1979년 이후에 최대폭의 그런 상승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통이었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제이슨 퍼먼 교수 같은 경우에도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언 기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런 상승폭 그리고 가장 낮은 상승폭을 뺀 그런 미디언 기준으로도 더 심각했다. 어글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9.2%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1983년에 이 같은 지표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을 포함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중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거비 그리고 이제 특히 렌트비의 상승세가 좀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모기지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 상승세가 거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1년간의 렌트비가 꾸준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지표에 또 반영되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이번 CPI 지표를 확인한 후에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에서 이제 CPI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100BP. 사실 우리가 이 숫자를 볼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이제 결국 보게 될 것도 같네요. 8월에 CPI가 뭐 어떻게 보면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결국은 금리 상승 전망, 금리 인상 전망이 상향되는 걸로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FOMC에서 연준이 100BP를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무했던 이 선물시장 CM FedWatch 기준으로 봤을 때 9월에 100BP 인상 전망이었는데요. 근데 현재는 약간 32%까지 오른 부분을 저도 좀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노무라가 9월에 100BP 인상을 예상한 첫 기관으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리스크를 자신들이 지적을 해왔다. 근데 이번에 CPI 지표가 재화와 서비스 전반의 가격 상승을 통한 이 같은 리스크가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제로에서 20%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라에서는 금리 인상의 종착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터미널 레이트 이 부분 역시도 기존 대비해서 50BP 상향한 4.5에서 4.75% 내년도 2월달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준이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50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CPI 지표 발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한 바는 이번에 75, 그다음에 50, 그다음엔 25.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번에 100, 뭐 나중에 50, 뭐 그다음에 50 내지는 25. 이렇게 맞습니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긴축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닥 아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할 거라는 그 월가의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단기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자면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직은 바닥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지표를 통해서 경제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환경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년 내에 새로운 바닥을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기술주들은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당분간 기술주를 매수할 생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UBS의 전략가로 아트 카신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분도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경고를 했는데 일단 며칠 내에 S&P 500 지수가 3,900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조만간 6월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10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안 좋은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더 강력해질 긴축에 대한 걱정감과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나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글랜메이드 같은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고질적인 고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긴축을 결국은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1년 내에 경기 하강과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번 CPI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BOA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크로 파트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도 고용 시장에 집중할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과도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같은 이 경고 메시지가 문제는 해당 이 CPI 발표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CPI에서도 인플레이션 하강폭조차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연준의 긴축 공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은 BOA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펀드매니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9월 달에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기존의 5.7%에서 6.1%로 오히려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당시만큼 지금 공포감이 팽배해 있다라고 BOA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즉 정리를 하자면 이렇듯이 최근의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심리 그리고 연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PI 지표 쇼크라는 엎친데 덮친 격이 나왔으니까 시장 전망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트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결국은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증시도 신저점을 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날만큼의 뭐 분석 해석들을 보자면 공포감이 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물가 지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